최근 탈장 수술을 마친 프란치스코 교황의 복귀가 늦어지자 건강 이상설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. 교황의 주치의는 교황은 여느 86세 노인과는 다르다며 건강에 문제가 없음을 시사했습니다. 한국과 바티칸이 외교 관계를 맺은 지 올해로 60년입니다. 주한 교황청 대사관 소장품부터 생태환경적 가치를 묵상할 수 있는 서울 가톨릭 미술가회 작품도 함께 소개해드립니다. 고용노동부가 오늘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동조합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.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 들어 뜨거운 감자가 된 노동계 갈등의 해법은 없는지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장 김시문 신부와 깊은 이야기 나눠봅니다.